원래는 물상론이라는 이름을 붙이기 전에 어떤 게 있었나 하면은, 그죠? 자의론이라고 있었죠. 자의론. 그죠? 글자의 의미는 말이에요. 자의론이라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이 자의론인데, 사실은 이게 우리가 이걸 이 공부를 언제 했어요? 자의론을. 오래됐죠. 그때부터 자의론을 가지고 뭐, 공부를 했었는데, 물상론은 이건 이제 박도사 어르신이 이제 이름을 이렇게 붙인 거죠. 그죠? 이렇게, 누군가가 붙였겠죠. 이제 그 통변법을 보고.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이제 뭐냐면은 이제, 상론이라는 게 있어요. 상론. 상론. 상론은 자의론하고 좀 다릅니다. 이제 이게. 이게 다른데. 여기서 파생돼 나온 건데, 상론이라는 파트가 있고, 또, 뭐 어떤 게 있어요? 형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형상. 이게 뭐 물상이나 형상이나 그 일맥 상통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물상, 형상, 물형상론을 할 때에 반드시 상론 개념이 들어가야 되는데, 자, 이것을 총, 이제 믹스해서, 그렇죠? 믹스해서, 또 이제 여기서 또 나온 게 뭐냐면 예전에 자연법이라는 게 나왔었어요. 이게 또 유행했었어요. 이게 유행이 있어요. 한참 붐을 일으키다가 또싹 사라집니다. 사라지다가 또몇년 뒤에 또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자연법 때문에 또뭐 조금 뭐 혼란스러운 그런 시기도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어찌됐든 뭐 이런 역사가 있는데, 자연법인데, 이제 이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게 궁통보감이죠. 궁통보감. 궁통보감이라는 책을 보면, 이 자연법 개념하고 또 연결이 되고, 그리고 쭉 연결이 되는데,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뭐 저도,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이 물상론이라는 것이, 그 해머입니다. 해머. 해머라는 거는 딱한 방에 결정을 내버리는 건데 해머 기법이거든요, 이게. 근데 우리는 이 해머 단계에 가기 전에 어디에 있어야 돼요? 사실은 뭐를 많이 해놔야 돼요? 아주 날카로운 거죠. 송곳과 번갯불 단계, 번갯불이라는 건 스피드죠. 스피드. 이 단계를 거쳐서 해머 단계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박도사 감명지를 보면 이거를 이거예요. 해머 이거. 이걸 쓰죠. 그것을 이제 형상화 시켰다. 형상화 자연의 모습대로 형상화 시켰다. 물상화 시켰다라고 해서 이제 물상론, 형상론, 뭐 물형상론, 그다음에 자연법 뭐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디테일한 통변 자체는 사실은 이것을 먼저 갖추고 난 뒤에 이쪽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한번 사례를 가지고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한번 볼까요? 어떻게 통변을 해놓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읽어볼게요. 5월은 이제 이게 양력으로는 6월달 되겠죠. 그럼 덥습니다. 예, 6월에 병화로 태어났다. 이제 병화. 예, 병화. 예. 근데 이제 물상론을 이제 통변해 놓은 책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좀 특이한 게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해머 기법인데 일간을 주인으로 봅니다. 일간을. 근데 일간을 주인으로 보는 건 당연한 게 아니고 원래는 뭐예요? 자기의 재성, 관성, 식상 이런 것을 주로 많이 봐야 돼. 많이 통변을 했는데 여기는 이제 한 방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일간을 주인으로 놓고 많이 봅니다, 이게. 예, 그래서 한 여름철의 태양이 높이 떠 뜨겁게 비추고 있는 형상이다. 굉장히 뜨겁다라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죠. 그러니까 5월 달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림을 그려보세요. 이제 물형상으로. 자, 5월 달에 태양이
오, 날 태어났다 이거죠. 그죠? 한 여름철에, 여름이죠. 5월이라는 것은 이제 여름이니까, 태양이 높이 뜬건왜 높이 떴어요, 이게? 만약에 태어난 시간이 어때요? 이거는 한 15시 무렵이니까, 태양이 높이 떠 있는 거 맞죠? 예를 들어서 인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뭐라고 하겠어요? 높이 떴다고는, 안 하겠죠. 그죠? 아침에 떠 있는 태양이냐, 한낮에 떠 있는 태양이냐, 이런 거를 보는 거죠. 비추고 있는 형상이다. 그죠? 그러면은 이것은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5월에 이렇게 있으면 변화라는 것은, 이렇게 세력을 많이 받고 있자.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요? 내가 1등이다. 이게. 내가 최고다. 그 다음에, 내가 제일 잘났어. 내가 제일 잘 나가. 이런 기질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사실은 이게 뭐예요? 양인이라는 거죠. 예. 양인이란, 신살로 파트로 들어가면 양인이에요. 양인이 두 개가 드러나면 이거는 중중하다라 그래가지고 흉폭성이에요. 흉폭성. 신살 파트에서는 이렇게 동전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지금 물상 파트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떤 거예요? 사주가 너무 화기운이 많으면은, 그죠? 날뛰는 거죠. 날뛴다. 남자니까, 남자답고, 또그 다음에 불이 많으면은 스피드예요, 스피드. 불은 스피드거든요. 그러니까 조급하다, 이게. 굉장히 급한 거죠. 그 다음에, 한마디로 불 같은 성품이다 이거야. 불 같은 성품은 뭐예요? 급하고 참기 어렵고 참지 못하고 마음 먹으면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빨리 저지르고 이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우리가 추진력은 좋고 결단력도 좋고, 그죠? 뭐 그렇게 그런 것은 다 좋은 거죠. 여기서 말하는 건 이제 우리가 이제 물상으로 볼 요렇게 요걸 보고 요렇고 요것을 이제 이해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물상으로 신금 구름이 떠 있으나, 이건 구름으로 보는 거다. 이게 신금은 이제 구름으로 떠 있으나, 그러니까 한여름에 선생님 막 태양이 작렬하는 거예요. 온통 땅이 이글거리죠. 근데 구름 한 점은 보이는 거예요. 예, 구름이 수가 투관되지 못하여, 이 말은 사주에 수기가 없다면 물기가 없단 말이죠. 물기가 없다. 예? 온유 햇볕을 가리기에는 역부족이다. 역부족이다. 그래서 뜨거운 화로에 금, 이것은 뭐냐면 육친으로 보면 이제 이게 재성이 되니까. 재성은 돈이죠, 돈. 돈도 되고 뭐예요? 남자니까 배우자도 된다 이거죠. 돈과 배우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걸 또 구름이라고도 볼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물상에서는 우리가 지금 구름으로 보지만, 그냥 사주명리에서는 이게 설이죠, 설이. 금이 오미화구. 그죠? 예, 그래서 녹아버린다, 이 말입니다. 녹아버리는 상으로 처와 재물을 지키기 어려운 명이다, 이래놨습니다. 특히, 운을 보면은 어때요? 이렇게 계속 조열한 곳을 향해서 간다. 예, 그래서 특히 인대운 같은 경우엔 인호화기가 더 넘치니까, 사실은 여기서 우리가 물상 기법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이 금이, 그죠? 지키기 어렵다. 이 얘기를 하고 있죠. 맞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원래는 재성은 원래 천간에 떠 있으면 별로 안 좋습니다. 그죠? 예. 남들이 다 쳐다본다. 그래서
병 이런 것이 왔을 때에는 여기 병은 안 오네요, 그죠? 그랬을 때에는 신금은 좀 자기 자리를 지키기 어렵다. 그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한 여름에 굉장히 뜨거울 때에는 원래 임수가 좋겠죠. 그렇죠? 여기에는 병화는 임수를 만나는 것이 좋은데 계수라도 있어야 됩니다. 이게 더 좋다. 그렇죠? 2번 계수. 예, 필요하죠. 근데 만약에 이게 이제 가을이나 겨울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선생님? 이 수기운이 필요할까? 네, 가을에도 수기운은 필요로 하긴 하는데 이게 만약에 가을이라면 어때요? 가을이라면 그죠? 지금은 이제 이 구름이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더울 때에는 그 구름이 햇볕을 가려주니까. 그런데 가을 겨울에는 이 신금도 선생님 햇빛을 태양을 빛을 가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구름이 이로운 존재는 못될수 있다. 계절에 따라 다른 거죠. 그래서 신금은 항상 병화를 병신학으로 묶어버리죠. 예. 그래서 가을 겨울에는 문제가 될수 있다. 지금 이 물상에서는 어때요? 굉장히 필요로 하죠, 이게.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밑에 화기운이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되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이 돈은 어떻게 되느냐. 이 돈은 지지에 있으니까 그럼 내가 지킬 수 있겠네. 그 지지에 있으니까 낫죠. 나은데 여기 주변에 원, 투, 쓰리 전부 비견 겁재에 포위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내 것이 안 된다. 저내 것이 안 된다. 지키기 어렵다, 이것도. 예, 네, 그래서 이제 요 모양도 별로고, 요것도 별로고, 요 모양도 신금도 별로죠, 여기 지금. 예. 네. 그래서 이제 이것은 뭐 내가 돈을 지키기 어렵다, 배우자를 지키기 어렵다, 두 가지로 볼수 있는데, 그 양인이 여기 있다. 그 다음에 양인이 또 여기 있다라는 것은 내가 50 전에는 선생님 뭐 금전 손실이 그냥 눈앞에 그냥 보란 듯이 와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떠한 형태로든 내가 사업이라면 사업, 그죠? 동업이면 동업, 그죠? 그 다음 회사를 물려받았다 그러면은 그것도 마찬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이 마로자가 여기에 이건 좌표죠. 예.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또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은 이 갑이라는 것은 그냥 장작불 불이 너무 화력이 너무 세니까 그냥 다 타버리죠. 그냥. 다 타버린 장작이다 이게 장작. 타버리는 장작. 예. 그래서 이 조후가 허물어지면은 사실상 다른 육신 오행의 피해가 그냥 바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뭐 이제 실제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보니까 여기 관이 없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회사를 동생이 물려받고 이 사람의 동생이 회사를 물려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도 해체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일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내가 집에 장남인데 내 동생들이 회사를 물려받았다. 이게. 그러니까 자기는 지킬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죠, 이게. 근데 용기는 백배예요. 성질은 불 같죠. 내 가만 안 두겠어. 이런 거잖아요, 이게. 그죠? 뭐, 양인 칼을 들고 있는 것이니까 내가 무력으로라도 내가 뺏어야 되겠다. 이런 게 있는데, 사실 못 지킵니다. 이렇게 되면. 자, 다른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물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는 어떻게 됐었어요? 너무 화기가 많아서 문제가 되는데, 이거는 너무 차가워서 문제가 되는 건데, 인이라는 것이, 선생님, 이 뜨거운 게 아닙니다. 자, 볼게요. 월과 시의 갑목이 있고, 양쪽에 이렇게 아름드리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뿌리도 록을 얻어서 나무가 울창하니까, 그죠? 울창한 숲에 있는 산이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산이다, 그죠? 근데 자기 주변에는 낙낙장성들이 빼곡한 거예요, 이게. 이게, 지금. 이게. 그죠? 그런데, 또한번더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계절적으로 한번 보세요. 이게, 이때는, 선생님, 입춘절기에는 눈이 내린다, 이게. 눈이 내림. 이때 눈이 내린 한밤중이니까 더 눈이 내리겠지. 천간에 이건 뭐예요? 이럴 때는. 이건 비가 아니고 이것은 눈으로 봐야 된다. 눈. 그 다음에 이건 물인데, 얼어있는 물이니까 계곡에 가보면은 계곡물이 다 얼어있죠. 얼음물이죠. 이 얼음물. 얼음물. 월시의 갑목이 나무가 울창하고 너무 빼곡히 아름드리 나무가 빼곡한 그런 산인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가 무일간이 그렇다. 그 다음에 밤하늘에는 그랬어요. 밤, 왜 하늘인데 왜 밤이에요? 이게 자시니까 밤이죠. 밤. 밤하늘에는 눈이 내리고, 그죠? 눈이 있죠. 땅에는 얼음물이 가득한데, 이랬습니다. 가득하다. 그죠? 예. 그런데, 당연히 한밤중에는 병화가 있어도 어떻게 돼요? 한밤중에 어떻게 뭐 태양이 비출 수가 있나? 크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미 자시가 정해진, 자시로 정해진 순간 후 병화도 의미가 없어요. 그게. 그 다음에, 갑을 베었을 금도 없고,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토에서 만들어져 나오는 금은 이것은 재물입니다. 재. 금이 없죠? 아니, 선생님. 한이 되게 추운 이제 동절기에 선생님 이게 이걸 봄으로 보면 안 돼요. 자, 동절기 한밤중에 눈이 내리고 얼음으로 그득한데. 그죠? 그런 나무에서 무슨 결실이 되겠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금도 없다라는 거는 돈도 없고 이 말이에요. 결실도 없고 네가 나 산이 아무리 나무를 키워봐야 그 나무에서 열매 수확이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나무를 키워 열매를 수확하기 어렵다 해놨죠. 이해되시죠? 베었을 수도 없고, 갑을 베었을 수도 없고,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면은 나무라도 베어서 목재로서 쓰자고 하니까 금이 없죠. 아니, 이 나무를 벨건 엔진톱으로 베야 될거 아니야. 금도 없고. 그럼 나무도 안 돼. 그럼 나무에서 나오는 수확물도 금도 없어. 그러면 선생님, 원래 선생님, 이 무토가, 토라는 놈은 뭐에 뭐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나무 기르는 게 목적이야. 나무를 길렀는데 나무는 빼곡한데 나무를 벌목을 해야 되는데 톱이 없다 이거 있어요. 그죠? 그다음 나무를 기르고 또 나무에서 수확물이 나오죠. 수확물이 어떤 거예요? 뭐 잣도 탈잣 이런 거 있잖아요. 나무가 이제 꽃을 피고 열매를 맺으면 그죠? 뭐 열매가 달릴 거 아니에요. 그것을 이제 재성으로 보는 거예요, 선생님.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안 되죠, 이게 지금. 이거 뭐, 이게, 조금 있으면 새싹이 나와야 될 판인데, 무슨 열매가 있겠어요. 그래서, 갑을 베었을 금도 없고, 나무를 키워 열매를 수확하기도 어렵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부는 돈이죠. 귀는 명예죠. 부귀를 모두, 여기 이제 부귀가 어려우니, 어려운 이유는 또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무토의 근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할수 없이 갑인에 의탁한다. 이건 뭐냐면 할수 없이 여기 월주에
갑인에 의탁한다라는 거는 뭐냐면 내가 이 갑이 이게 뭐 성격이다 이게 뭐 성격인데 이 여기가 이제 물상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이 갑인이라는 곳에 네 몸을 의탁하여서 살아가라. 부귀는 없다 이 말이에요. 이사주는. 그죠? 이게 물상으로 본 거고 제가 보는 지지인자로 보면 이게 어떤 거예요, 선생님? 이거는 선생님 이 도입니다, 도. 그러니까 선생님 꽝 얼어 있고 태양빛도 없는데 한밤중에 그죠? 그 금강송 나무가 콱 매구어진데 거기 산 속에서 선생님 얼음이 꽝 얼어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 계셨던 분이 그 무소유의 법정 스님이 이런 데 계셨잖아. 딱그 모양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입산수도 할 운인데, 아, 운인데 여성이니까 이것은 뭐 여성은 여성이 입산수도 하는 건 뭐죠, 이게? 그래. 암자의 그죠? 암자의 스님이 아니겠나? 이렇게 보는 건데, 실제 이게 어떻게 됐냐면은. 그 여름에 계곡에 놀러 갔다가 계곡에서 수해를 입은 거예요. 계곡물에 불미스러운 일을 당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계곡물에. 근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근데 우리는 그냥 이렇게 그대로 똑같이 따라하면 안 돼. 계곡물에 왜, 지리산 같은 데 가면은, 계곡물, 막, 뱀사골 이런 데 가면, 선생님, 계곡은 순식간에 물이 불어나잖아요. 거기에서 물에 휩쓸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는, 뭐, 그때, 그러면, 거기 같이 간 동행한 그 일행이 있었다, 일행. 사실은 그 남자를 잘못 따라간 거지. 이 사주가 다 물에 휩쓸려서, 불미스러운 일을 당하지는 않아요. 그게 뭐냐면 그 같이 갔던 일행의 운명에 휩쓸린 걸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근데 예전에는 그런 걸안 봤어. 한 책을 보면은 한 20년 전에 써놓은 책들을 보면 전부 자기 사주 하나 가지고 맞추려고 용을 쓴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캠핑을 하나 가더라도 혼자 가지 않고 동행한 사람이 있다. 일행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운명에 내가 휩쓸릴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런 통변은 요즘 시대에 맞지 않고, 차라리 이건 뭐냐면, 입산수도할 명이다. 이게 차라리 더 맞겠죠, 이게 산에서. 어찌되었든 이건 산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산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해보자 하는 거는 어떤 거예요, 이게? 첫딱 보자마자, 이거 수도승이네. 수도승 사주다. 이렇게 말을 할수 있어야 된다. 그죠? 그림으로 봐서도, 꽝 얼음에 덮이고 눈이 내리고 있는 한밤중에, 이 갑이라는 것은, 선생님, 갑목이라는 것은 을묘가 아니죠. 이거는 아름드리 나무가 막 낙낙장성들이 쭉 빼곡히 서 있는 것은 깊은 산속이란 얘기예요. 깊은 산속인데, 만약에 여기다가 무오라든지 뭐 이런 게, 무토의 근이 있었다면, 이것을 관직으로 쓸수 있겠지만, 근데 그런 게 없으니까, 수도승의 사주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근데 이제 실제 이분은, 계곡에서 수마에 피해를 보았다. 그래가지고 선생님 뭐 명을 달리했을 수도 있고, 그런데, 뭐 어찌됐든 정상적인 사주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수도승으로 가는 게 나은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편관이라는 게 이게 어떤 거냐면은 편관은 항상 저승사자죠. 편관은 저승사자거든. 호랑이단 말이에요. 호랑이. 호랑이. 이 자체가 호랑이도 되지만 편관 자체가 호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제
남자가 되겠죠, 이 남자, 육신으로는. 이 남자 잘못 만나면은 스님 어떻게 돼? 이 남자한테 끌려다니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자기가 힘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죠. 자, 영상에서 이제 뭐 물상 관련해서 우리도 이제 조금씩 이제 좀 감각을 좀 익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나는 대로 사례를 한두 개씩 올려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